어디까지 가봤어? 어디까지 가봤어? 남극까지 가봤어. 너는 남미에 가면 이만한 거미가 있다고. 야, 이 사기꾼들아. 자, 오늘의 주제를 민혜가 먼저 보시죠. 이거 진짜 편집. 그냥 애드립으로 장난친 건 줄 알았어. 나도. 난 너가 놀란 게 더 충격적이야. 편집은 이거 진짜 편집. 자, 뽑아주세요. 에이, 너무 웃기다.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어디까지 가봤어? 남극까지 가봤지. 남극? 남극은 아닌가? 남단, 최남단. 최남단. 아, 진짜 말을 시도해야지. 야, 무한마드. 계속 방송을 하니까 이게 MSG가 좀 많이 쳐지네. 아, 그 남단이라는 데가 그 칠레 거기 말하는 건가? 우수아이야. 우리도 우수아이야를 안 갔잖아. 우리 우수아이야 안 갔어. 이 사기꾼들아. 야, 이 사기꾼들아. 오늘 남미 갔었잖아, 셋이. 그치, 그치. 남미 썰 좀 풀었죠. 그때는 남미가 이렇게 많이 가던 때가 아니었어. 정보 없을 때. 그치, 본과 1학년. 2013년, 겨울? 그치. 네가 왜 못 갔지? 나는 어떤 오빠가 남미에 가면 이만한 거미가 있다고 했어. 아, 맞다. 얘가 남미를 싫어서 안 가. 벌레 공포증이 있어서 이런 벌레가 있다 하길래 나는 안 갔고, 맞아. 너희 셋이 갔어. 그래서 나는 2년 전에 혼자 배낭 메고 갔다 왔잖아. 맞아. 혼자 배낭 여행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이에 혜니가 많이 커가지고 여행 좀 알랩이 돼가지고. 맞아. 그때 나는 내가 딱 반한 그 우유니 사막 사진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딱 보고 너무 반해서 아, 저거 내가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 사진 보고 우리가 남미를 계획했지. 남미 가자고 해서 한 달간 찍었지. 칠레? 페루. 칠레가 아니죠. 페루.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갔겠지. 맞아, 맞아. 남미 여행은 내가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젊을 때 가야 되는 것 같아. 버스 막 20시간 타고 이런 거 되게 힘들었어. 팔이 나다니고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리고 우윤이도 사실 진짜 그 아름다운 사진만 보고 갔는데 그 우윤이 그 아름다운 스팟까지 갈 때가 진짜 힘들었어. 새벽에 일어나서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 진짜 좁은 찝차에 한 6명이 끼어서 한 4시간을 또 가야 되잖아. 근데 안 움직이고 이렇게 거의 팔 다리도 못 이렇게 움직이고. 난 되게 편하게 갔는데. 나 비행기 타고 갔어. 아니 우윤희 사막. 사막에 그러니까. 갈 때. 마을에서 사막. 마을에서 사막 갈 때는 한 2시간밖에 안 가. 날씨가 안 좋았어. 나도 한 5일 중에 하루 정도 날씨 좋고 나머지 4일은 비가 왔던 것 같아. 그 사진의 장면을 그 못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진짜 예쁜 거 보려면 우윤희에 좀 오래 있어야 돼. 비가 적당히 왔다 그쳐야 돼. 물이 찰랑찰랑에 차 있어서 하늘이 이렇게 아래에 비쳐서 거울처럼 되는 그 장면 찍으려고 다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유민이가 아팠어. 우윤희 때 첫날 고상, 아팠어. 고상병. 아 진짜? 거기가 해발 4,000m가 넘잖아. 그래서 많이들 원래 사가잖아. 아니면 고산병 약 사는 법 항상 그 주의 그거 있는데. 그 아세타졸라마이드라고 이뇨제 예방도 하고 미리 가기 전에부터 먹어가지고 갔다 와서 한 이틀까지. 아저씨들 비아그라 가지고 그랬잖아. 그것도 이제 혈관 확장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나는 근데 우윤희를 보고 갔지만 나는 우윤희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게 나는 토레스 델 파이네. 여기를 사람들이 알면 알겠다 이제는. 산장 추천하고 무조건? 요즘 다 토레스 델 파이네가 다 산장이 되잖아. 아, 그래? 아, 요즘, 옛날 사람. 요즘 이제 남미 같은 거. 아, 그렇구나.
그래서 베스트가 너는 어디야? 나는 그랜드 캐년에서 일주일 동안 캠핑 한 적이 있는데. 너 일주일이나 있었어? 그랜드 캐년뿐만 아니고 그 국립 그랜드 서클이라고 이렇게 국립공원들이 모여 있잖아. 그래서 하룻밤씩 자면서 일주일 동안 다녔었는데 아침에 너무 예쁘고. 이제 전날 우리가 좀 음식 먹고 가고 하니까 이 근처에 좀 동물들이 많았거든. 아침에 항상 동물들 이렇게 좀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항상 한두 시간씩 너무 좋아서 출발을 못하고 구경을 했었는데 그 기억이 나한테는 제일 강렬했던 기억입니다. 우리가 그 스무 살 때 여행을 처음 우리가 간 거잖아. 넷이서 그때 많이 친해졌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 여행 그런 걸 몰라서 짐도 쌀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 네 명 그때 딱 인천공항 모였는데 너무 짐을 다 각자 스타일로 싸와가지고 우리 진짜 웃었잖아. 얘는 진짜 작았고. 진짜 작고 여기도 진짜 작고. 우리 둘은 엄청 크고. 엄청 크고. 국내 여행 같이 간 거 뭐 있지? 각자 집 가기 이렇게 했었잖아. 부산도 갔었고. 대전 빼고 그래서 다 가졌잖아. 대전은 노잼의 도시라서 내가 참아 자꾸 대전에 칼국수밖에 없다. 아 대전은 근데 진짜 뭐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부산이니까 경주를 진짜 많이 가. 우리는 현장 체험학습 경주. 뭐 경주 그래서 나의 머릿속에 경주는 너무 아 이거 또 가야 돼. 거의 박물관의 느낌이었어. 그래서 박물관 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핑클 캠핑클럽에서 경주를 갔대. 경주인데 내가 모르는 곳이야. 네. 봤어? 본 사람 없어? 나 안 봤어. 너 봤잖아. 봤어. 맞지? 미안, 좀 웅 때리고 있었다. 거기에 이제 그 막 화랑의 언덕? 차 타고 올라가면 이제 탁 트여져 있고 자연 보는데 아, 국내도 좋다. 라는 생각을 내가 되게 많이 또 했지. 제주도 핫스팟 딱 하나만 얘기하자. 여기 몰랐을걸? 있어? 아니? 오케이. 아 이쁜데. 나는 여수에 가면 돌산을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어. 돌산 갓김치? 맞아 그 돌산 맞는데. 그러게 나 안 가본 것 같은데. 여수에 있는 섬 중에 가장 큰 섬인데 이렇게 그 섬을 따라서 한 바퀴로 드라이빙 코스가 있어. 근데 정말 바다가 이렇게 코스 내내 보이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저기서 자면 로맨틱하겠다 생각을 많이 했지. 대전. 대전 진짜 미안. 미안해요. 노후에 은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기 좋은 동네 대전으로 오세요. 오늘 토크 다섯 글자로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여행. 저. 또 가고 싶다. 코로나 안녕. 여행 나를 알아감. 여수 오세요. 지금까지 저희의 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